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호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요. 앞전에 우리 게스트님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FX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인데요. 특히나 이 FNC 이후에 이제 파월의장의 이 발언이라든지 시장의 이 금리 정책에 대한 포맷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며칠 뒤에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은 2차전지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SG 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장중에 수급 동향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장을 보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요. 금요일장까지 이틀을 쉽니다. 자, 주봉이 만들어지려면 일봉의 캔들이 다섯 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섯 개의 기준으로 주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틀을 쉬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해외 증시, 미 증시, 해외 증시가 휴장일 때는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온다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휴장이면 악재, 다시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오히려 더 단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한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일찍 에코프로가 이 갭상승의 2%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로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서는 현 가운데 자, 이 5%대의 급등을 또 보임으로써 오늘도 변함없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2차 전지 쪽으로 자, 선택과 집중이 지금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증시 전망판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VR, AR 쪽의 메타버스인데 사실상 오늘 메타버스 쪽의 위직 스튜디오가 오늘 상가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 MP, 덱스 코넥을 보게 되면 아직 이 정배열에 올라가진 모습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은 반도체 소재와 또 전기차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적 테마를 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 주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의 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이어서 자동차 부품 주가 5월달이나 이제 2분기에는 사실 주도주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로봇주까지도 저번 주에 급상승 음봉이 났던 대부분이 T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몇몇 로봇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우상의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단기적 테마로는 지금 구리 쪽으로 오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핵심 광물 쪽,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광물 쪽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쪽에는 양극재의 에코프로가 유일하게 지금 전 종목 중에서 5일선에서 지금 현재 이 21선 5일선 오늘 지금 내일 되면 5일선에 골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 5일선 저번 주 금요일 날 21선 이탈했는데 오늘 만약에 5흑장까지 21선과 5일선의 관통형 밑간들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자,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주도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주 금요일장까지의 캔들을 보게 되면 갭상승의 연봉에 양 땅 고점의 냄새가 좀 났지만은 오늘 갭상승의 양봉의 모습으로 지금 밀리지 않는다면 자, 땅 고점이 아닙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밀리지 않을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습으로는 오히려 더 견고한 모습으로 이 땅고점에서 전고점의 매물을 먹는 단봉의 양봉
자, 점핑 양봉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더 2차 전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 긍정적으로 훑쳐갈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번 주, 요번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 차례 차익 매도가 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1선 눌림목 자리를 잡히고 있는 포스코 퓨처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특히나 오늘은 VIL보다, AR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21선 눌림목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5일선 위에서 골드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입장에서 자, 이번 주는 2차 전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여러분들 5월 장에 주도 신주도주에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라는 입장에서 오늘의 섹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라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공략주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정의 기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기적 조정이 마무리가는 로봇 섹터로 한번 선택해보았습니다. 자, 유진 로봇이고요. 자, 유진 로봇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신규 사업 진출로 사업으로 자율주행 및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진행함으로써 올해는 큰 폭의 성장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 가지고 5일선 후에서 기술적으로 점핑 양봉으로 점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섹터의 이 강한 추세가 없다 보니까 5일선 후에 안착은 시켜놨을 때 강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에서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형태의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 후에서 단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5일장의 지수 도움이 조금만 더 된다면 사실상 5일장 위에 안착시키고 그 다음 날에 양음양 패턴으로 21선까지 빨리 끌어 당긴다면 그래서 이번 주에 행보,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21선 골드크로스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현재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400원 기준으로 지금 장중에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과 한 세 번에 나눠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여러분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